실적 발표한 페이팔 실적 간단 리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핫한 소비재 기업 두 가지 기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페이팔이면 우리로 치면 카카오페이 정도? 그렇죠. 카카오페이의 확장판이랄까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뭐 합쳐놓은 그런 버전이랄까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이 가장 큰 온라인 페이먼트, 디지털 페이먼트 플랫폼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분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이 60억 달러로 예상치인 59억 달러를 소폭 상회했고, 또 성장률 기준으로도 31% 예상치 28%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EPS 1.22로 예상치 1.01을 역시 상회했고요. 모든 사실 지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상회를 했어요. 이게 수수료 기반 기업이다 보니까 또총 결제 금액,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2,850달러가 나와서 예상치인 2,650달러 상회를 했고, 또 2분기 또 2021년 풀이요. 매출 이 가이던스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마지막으로 2021년 연간 신규 회원 가이던스도 5,350만 명으로 예상치 5천만 명을 크게 상회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페이팔, 페이, 디지털 페이 산업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이커머스, 그리고 가상화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가상화폐는 뭐예요? 이커머스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가상화폐부터 알겠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0월부터, 예전에 한번 김열매 팀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2020년 10월부터 페이팔이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네 가지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페이팔로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게 된 맞아요. 거죠. 제가 네,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거예요, 그러면? 거래를 거래소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 거예요? 거죠. 거래소라기보다는, 코인베이스처럼 직접적인 거래소라기보다는 거래를 중간에서 이제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들어서게 된 거죠. 내가 가상화폐를 살려면 여기서 여기 돈을 놓고 이쪽에서 거래소로 가고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크립토를, 가상화폐를 활발하게 거래하는 유저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매일같이 페이팔 앱을 켜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사서 이득을 많이 봤다라고 하면, 좀큰 틀에서는 뭐 돈을 좀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뭐 이커머스로 뭔가 비싼 옷을 살 수도 있겠죠? 벌었으니까 네, 써야지. 벌었으니까 써야죠. 벌었으니까 써야지. 그런 상황에서 페이를 뭐제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이 이커머스 보면은 페이팔로 결제를 하게 되는, 직구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팔로 결제하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직구를 많이 안 해보셨나 보네. 저는 한 번도 안, 한번 해봤나? 네, 전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아실 텐데. 영어를 알죠? 잘 못해서 네, 영어를 왜잘 못해서 그러세요? 저 네이버에서만 사요. 네. 예, 넘어가시죠. 네, 네. 네. 그래서 페이팔로 자기가 아이디가 있고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페이팔 버튼이 있네 하고 결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늘었고, 또이 페이팔 앱을 계속 보다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부가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빠져서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네. CEO가 얘기를 했고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이 글로벌리 가장 큰 이커머스 페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페이, 뭐 삼성페이, 뭐 구글페이, 애플페이, 아마존페이, 제가 페이팔도 그냥 페이팔페이라고 할게요. 이런 네. 페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커머스를 할때 사용하는 페이 중에서 미국에서는 페이팔페이가 가장 커요. 점유율로 따지면 한 65%에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냥 독점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저게 그래서 제일 오래됐죠? 제일 오래됐기도 하죠. 앨런 머스크가 저걸로 돈번거 아닌가요? 앨런 그가 페이팔이 아니었나? 그거 아니죠. 그렇게 피터 들었다. 트리죠. 근데 듣다 보니까 지금도 규모가 크고 네. 오래됐지만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시작이죠, 사실. 이 디지털 페이먼트가,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네. 슈퍼 앱이라는 게 탄생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스퀘어랑 페이팔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 이건 제가 후술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커머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 이커머스의 성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페이먼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도 또 코로나 지원금 나오면서 오프라인 매장들도 굉장히 핫했지만 온라인도 여전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커머스가 핫한 수혜를 고스란히 누렸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두 개. 그래서 가상화폐 시너지 효과, 또 이커머스 성장하면서 따라간 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이팔 측에서 설명하고 있는 향후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가을에 올인원 전자지갑을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카카오와 네이버가 꿈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페이팔 슈퍼 앱을 출시를 해서 원클릭 쇼핑, 클릭 한 번으로 쇼핑 결제를 할수 있는, 네, 그런 거랑, 또 금융 서비스, 지금 크립토 결제, 가상화폐 결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주식도 결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장기적으로는 뭐 보험도 가입하고 해제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것.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도 다 저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하고 보험도 다 똑같아요. 하고. 나가는 방향이 네. 흡사한가 봐요. 다 비슷한 다 서로가 같아요. 서로를 베끼고 있고 다 각자의 영역에서 1위 자리를 위해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니 자유님은 페이팔 물렸다고 울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런 성장 동력이면 기분 좋게 탈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언하시긴 어렵겠지만 항상 네. 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페이팔의 그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전망을 해보자면 네, 긍정적이다. 네,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안정적이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 올인원 전자지갑을 그러니까 슈퍼앱을 쉽게 말해서 슈퍼앱을 미국 내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딱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스퀘어고 그중 하나가 페이팔이에요. 스퀘어의 캐시앱 그리고 이 페이팔에 이번에 3분기에 나오는 뭐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슈퍼앱 시장에서 금융 슈퍼앱 시장에서 과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둘밖에 없다. 네. 그 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판단이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결제도 마찬가지로 뭐 무슨 하수도 요금 결제 또는 뭐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 결제지. 네. 제가 한국말 잘 못하나 봐요. 유학파라서 영어 잘 안 영어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영어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네. 이해하시죠? 네, 뭐 네. 한국말로. 네. 아, 네. 한국말로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통신 요금 전기 결제 이런 네. 부분까지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출시를 하겠다. 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페이팔이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아마존이랑 애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굉장히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 서비스 앱은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좀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페이팔 유저층이 2분기에 4억 명이 넘어갈 거거든요. 지금 한 3억 9천만 명 정도 되고 2분기에 4억 명이 넘어갈 건데 네. 큰 유저층을 바탕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가 이제 P2B 송금 앱 벤모의 수익화라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쓴 앱이에요. 지금 굉장히 핫한데 어떤 거냐면 카카오에서도 요즘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 셋이 밥을 먹어요. 네. 그럼 한 6만 원이 나왔어요. 네. 들어서. 제가 쏩니다. 네. 쏘셨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쏘셔야 돼요. 엠빵을 해야 돼요. 엠빵을. 제가 씁니다. 아니야. 네. 엠빵을 해야 돼요. 네. 엠빵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야 설명이 합니다. 되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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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셨어요. 네. 우리 사장님 계산하셨어요. 6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럼 저희한테 이제 뱃모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내요. 아 2만 원씩 쏘라고. 2만 원씩 내놔. 2만 원 치고 제 이름 또 승희님 이름 치고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게 저희 뱀모 앱에 뜨거든요. 제가 오케이 하면 바로 돈이 가요. 이렇게 피어 투 피어 개인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송금을 할 수 있는 앱인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돈을 잘 못 벌었어요. 수수료를 사실 그 돈이 왔다 갔다 그렇죠. 송금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그 수수료가 붙으면 약간 기분이 이상할 것 같은데. 누가 쓰겠어요, 네. 그래서 뭐 승희 씨가 나한테 19,600원을 보냈어. 이제 2만 원 보내라 그랬는데.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쁠 것 같아. 400원을 내놓아라 네. 이렇게 하기 좋지. 400원 더 줘. 그러기도 뭐 하고. 그렇죠. 네. 여기에 수수료를 떼면 누가 이 서비스를 쓰겠어요? 안 쓰죠. 근데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수수료를 그 면제? 네. 아니요. 수수료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네. 수취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서비스들을 출시를 합니다. 또 이런 벤모페이라고 아까 삼성페이 뭐 이런 비슷한 벤모만의 페이를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 또 2021년 4월에 이 벤모 앱으로 크립토를 가상화폐를 개발 그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페이팔이랑 완전 다르게 페이팔은 2020년 10월에 한 거고 이 벤모는 그때도 가상화폐를 결제를 못하는 그런 앱이었거든요. 근데 벤모에서도 2021년 4월부터 크립토를 결제를 할 수 있게 이 모든 게 다 결국 수수료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붙여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이번 실적에서 얘기한 건 아닌데 3월에 컨퍼런스에서 CEO가 얘기를 하기를 지난 11년 동안 벤모의 발전보다 올해와 내년 이 2년 동안 벤모의 발전이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많은 서비스들이 붙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의 대부분이 다 수수료 기반 서비스일 서비스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네. 수익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드디어 11년 만에 네, 그게 두 번째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용카드 할부와 마찬가지인데요. 네. 신용이 없어도 또 신용카드가 없어도 할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0대와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간 아, 신용카드가 없는데? 네, 약간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약간 리스크할 것 같기도 하고. 리스크가 있어서 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그 온라인 몰에 적용하는 수수료가 2%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팔은 이 제가 그냥 BNPL이라고 할게요. 네. 이 BNPL을
사용하게 하는 사용을 하면 업체들에게 4% 수수료를 적용을 해요. 수수료를 세게 받는 거죠. 리스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근데도 업체들은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대와 20대들이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페이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런칭한 모든 서비스들 중에서 이 BNPL만큼 빠르게 총 결제 금액이 성장하는 서비스가 없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총 결제 금액이 성장을 하고 있다. 내가 부모면 저거 못 쓰게 할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게 저런 게 사실 돈 버는 데는 훨씬 좋은 거거든요. 돈 버는 데는 일단 소비하게 하고. 네네네. 그렇네요. 실제로 이 BNPL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기업들보다 매출이 평균 15% 정도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어차피 부모가 갚아주니까. 갑자기 너무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너무 다운됐어. 주네요, 갑자기. 네, 다시 퇴직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런 성장 동력들이 있고 돈은 잘 벌겠다. 돈은 그래, 잘 그러니까 회사 네.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는 네, 너무 좋은 거죠. 그쵸, 그쵸. 네, 부모 차원에서는 좀 네. 네,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오프라인 QR 결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네. 네. 이거는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이 단순히 코로나 이후에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기에 엉켜 들어가는 그런 온라인 페이먼트 또 디지털 페이먼트 앱으로서의 수혜만 누린 것이냐? 그러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디지털 페이먼트로의 시대 전환 또 더 크게 봐서는 디지털 이코노미로의 시대 전환 그 시대에서 또 스퀘어와 함께 가장 먼저 선구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큰 틀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 이게 본론인데 오늘 말씀드릴 크록스. 네. 핫한 저 관심 있어요. 네. 소비재 네. 기업들 네. 그 1탄이 크록스입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 정희승 대표님께서 네,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셨죠. 네 맞아요. 그때 네.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4.6억 달러 예상치인 4.1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성장률 기준으로 역시. 64%. 네, 48%를 네. 상회했죠. EPS도 1.49, 예상치 0.89 크게 상회했고 네. 무엇보다도 이 매출과 EPS 둘 다 역사상 최대치예요. 그래요? 네, 가장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미국 매출이,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100이면 네. 미국 매출이 60%, 또 유럽 매출이 20%, 아시아 매출이 20%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덩어리가 제일 커요. 그러네요. 근데 미국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7%로 가장 성장률이 높게 나왔어요. 유럽은 49%, 아시아 26%. 그 점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네. 또 글로벌 이커머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5%가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이 100이라고 치면 이커머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2%까지 올라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커머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서면 굉장히 코로나에 그 대응을 잘한 기업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록스가 그 카테고리에 이제 속하는 기업이 된 거죠. 이커머스 대응을 굉장히 잘한 기업이 되는 거죠. 얘들이 한동안 안 좋았었잖아요. 많이 안 좋았었죠. 네. 2010년까지 2013년 14년 그때는 뭐 망하냐 마냐 소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이 크록스를 신는다라고 했다가 한동안 뭐 때문인지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동안 안 좋아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거 다 만회하고도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코로나 저점 기준으로 10배 올랐죠. 텐백업 1년 만에.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이 기업이 잘 조금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튼튼해. 저는 크록스 요거 한 5년 전에 산 거 아직 신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짱짱해. 여러 개를 네. 가지고 있는데 너무 튼튼하니까 다른 데서 살 다양한 색상의 신발을 또 크록스, 또 크록스 이렇게 사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5년까지 안 신고 한 2년 신고 나면 아빠들은 그래요. 달아요. 많이 아빠, 돌아다녀서 아빠들은 그렇지. 애들 거 사줘야지, 와이프 거 사야지, 애들 아니에요. 거 2년마다 사야지. 아버지도 그러니까. 사십시오. 그래서 저 5년 동안 신었는데 아니, 아닙니다. 사모님과 자녀분들도 아이들한테 한번 바꿔 구매하길 원하실 거예요. 우리 애 8살인데 바꿔달라고 하라고요? 좀 뭐 크록스 안 비싸니까 네. 바꿔달라고 이제 리퀘스트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죠. 네. 네.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가겠습니다. 아, 너무 멀리 왔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도 2월 달에 20%에서 25%를 줬었는데 두 배 상향시킨 40에서 50%로 엄청 크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리 가장 뜨거운 슈즈 브랜드가 크록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큰 틀에서 두 개의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발 선호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 크록스는 누가 봐도 뻔한 코로나 수혜
기업이었잖아요. 다들 집에 갇히게 되면서 편안한 의류를 선호하게 되니까 룰루레몬이 주목을 받았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편안한 신발을 추구하게 되니까 크록스가 주목을 받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발 선호 트렌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조사기관의 NPD라는 곳에서 그런 신발 카테고리들이 전부 2021년 1분기에 2020년 1분기보다 다 성장을 했다. 너무 뻔하죠, 사실. 모든 신발이 다 잘 팔렸다.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2019년 1분기,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2020년 1분기에 이런 드레스 슈즈들, 부두 같은 거, 그런 거는 여전히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출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2월 말부터 사실상 그 하루에 백신을 300만 명 이상씩 맞으면서 리오프닝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레스 슈즈를 잘 안 산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NPD라는 기관에서는. 네. 네. 그렇지만 이런 캐주얼 슈즈, 또 컴포트 슈즈, 이런 크록스 같은 그런 슈즈들은 2019년 코로나 전과 비교를 해서도 이런 또 파지티브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미래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네. 또 실제로 이 크록스 말고 스케쳐스 있잖아요. 쿠셔닝을 가장 장점으로 하는 그 어글리 슈즈 브랜드. 그 스케쳐스도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러닝 서프라이즈가 나가지고 그 실적 발표하는데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두 개의 기업이 이 크록스와 스케쳐스 실적만 보더라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USA Today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좀 듣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패션 그 역사학자, 패션의 역사만 전공하는 그 여자분이랑 네. 또 뉴욕에서 패션 매거진을 운영하시는 두 분이 나와 대담을 한 걸 들었는데 그분들도 이 패션의 최전선지인 뉴욕에서도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의류 또는 신발 플러스 스타일리시한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하고 또 편안한 그 브랜드, 그런 것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 또 이 패션의 트렌드를 지배할 네. 것이다. 네,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 전에 저 간지 나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심지어 멋있네요. 민여정 선생님이 나왔던 그 수상가셨던 네 퀘스트러브라고 힙합 가수예요. 네. 근데 크록스를 신고 레드카펫에 등장을 해서 굉장히 금색인가요? 금색입니다. 골드인가요? 골드요. 간지 나네요. 네. 멋있네요. 그리고 보통 힙합 가수 하면 이제 장신구 금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 금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금은 아니에요. 네. 심지어 우리가 협찬도 아니에요. 크록스 쪽에서 얘기를 하기를 협찬이 아니고 이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 또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네,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또 중요한데 G세대 공략에 성공한 부분이다. 또 셀럽들과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틱톡 마케팅이 대박을 이뤘다 이 부분인데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작년 여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의 매달마다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내놓는 것마다 다 대박이에요. 뭐 연브랜드라고 이건 피자헛이랑 KFC 모기업이거든요. 이쪽에서 콜라보레이션 한 게 90분 내로 매진됐고 네. 루프컴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가수인데 이거는 90초 내에 매진이 됐고 네, 배드번이라고. 저것도 나이키처럼 사면 막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웃돈 받고 팔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배드번이라고 이건 푸에르토리코의 국민 가수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아이유처럼 네. 그거는 몇 분 내에 매진됐고 함부로 아이유 갖다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런 거 채팅창 난리 납니다. 없던 걸로 해주시죠. 아이유는 건드리지 맙시다. 네. 혹시 사장님이 사장님의 의견이 용서 그러신 못해. 건 아닌지 용서 못해. 하지만 아이유는 인정입니다. 네. 유엔아이신가 보네요. 아이유님은 인정. 네. 네. 돌아갈게요. 뭐 저스틴 비버 말할 필요도 없죠. 몇 분 내에 매진됐고 가장 최근에 했던 콜라보레이션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카 있잖아요. 빨간색 차 웃고 있는 그런 차 그거가 2020년 4월에 나왔는데 45분 내에 매진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냥 1시간 내에 매진이 됐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셀럽들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한 게 또 10대잖아요. 그래서 10대들의 입맛을 가장 잘 채워주면서 어떤 머스트 해브 슈즈로 거듭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 부분은 틱톡 마케팅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스냅과 같이 틱톡이 글로벌이 가장 10대들이 많이 쓰고 있는 SNS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2016년 9월부터 아마 서비스를 시작했을 텐데 크록스는 2017년에 틱톡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들어갔죠. 네. 선점 효과가 있었고 또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크록스 해시태그 검색해보면 뷰가 16억이 넘고 또 크록스 갱이라고 크록스 매니아들이 돌려쓰는 해시태그가 있거든요. 그것도
뷰가 거의 몇 천만 내릴 정도로 그 틱톡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16살 흑인 소녀가 백인 경찰에 총에 맞아서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같이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펼친 건데 보통 시위라고 하면 행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시위가 일어났냐면 모두가 크록스를 맞춰 신고 와서 일렬로 도열한 다음에 침묵 시위를 펼치자. 그게 크록스가 문제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니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이 미국의 10대들의 뭐 상징적인 문화, 문화에 이 크록스가 깊숙이 침투를 함께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 이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죽어서 모두가 같이 결의에 나왔는데 그 시위 방법 중에 하나로 크록스를 신고 나와서 도유를 해서 침묵 시위를 한다는 점. 그래서 그러네요. 크록스가 얼마나 이 미국의 10대들에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이 사진 한 장으로 사실 증명해 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8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변화까지 볼 수 있는데 심플해요. 2018년 매출 성장률이 6%, 19년이 13%였는데 이번 1분기에 63% 나왔죠. 네. 그다음에 2분기 가이던스 65% 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가이던스 40에서 50% 줬다는 점. 영업이익률은 역시 2018년에서 5.7%, 2019년에 11.6% 줬는데 이번 1분기에 27%, 2018년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뛰었고 2분기 가이던스도 22%, 또 연간 가이던스 23%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왼쪽이 아리아나 그랜드고 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뭐 맨 오른쪽이 뭐 니키 미나즈고 이렇게 셀럽들이 광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광고를 해주는군요. 네,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게요. 프로모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 부분이 있고 또 D2C, 다이렉트 커스터머, 또 직영 매장, 또 이커머스 이쪽 채널 성장률이 거의 90% 넘게 나왔는데 또 뭐 푼라커 이런 서드 파티 매출은 40% 요즘 나오면서 그러니까 직영 매장 매출이 늘어날수록 마진은 더 좋잖아요. 이 부분에서 마진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비츠라고 크록스 신발 있으면 구멍 뚫려 있는 부분에 꼽아서 그쵸 그거 네, 그거 액세서리 네, 네. 그게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아. 하나에 싼 게 한 2, 3천 원 되고 비싸면 네. 5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진이 또 좋죠. 네, 요거랑 마지막으로 고정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뛸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영업이익률까지 크게 끌어올렸다. 네,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23%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저 2분기에 네. 제가 저 영업이익에 기여를 할 것,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기업 보죠. 아, 내가 또 요새 골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알죠? 네, 핫한 소비재 기업 그 2탄은 캘러웨이 골프입니다. 글로벌 가장 큰 골프 장비 기업이고요. 뭐 드라이버. 얘들이 1등인가요? 타이틀리스트. 타이틀리스트는 골프 공 1등이죠. 공만 1등이죠. 공만 1등이에요. 네. 공 2등이 캘러웨이. 아큐시네트. 아큐시네트가 그것도 2위. 미국에 상장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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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을류도 있고 뭐 잭 니콜라우스 등등.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크게 또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포인트가 2021년에도 지속될 골프 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골프장 가면 막 25만 원씩, 30만 원씩에. 한국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네. 미국도 엄청 비싸요, 지금? 미국 원래 비싸진 않아요. 골프 치는. 근데 이제 뭐 많이 올랐나 떨어졌나 뭐 그런 가격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격을 확인해 본 게 아니라 가지고. 네. 아, 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네. 이제 그만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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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갈 길이 바빠서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에 골프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되게 핫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스포츠 야외 스포츠이기 때문에 주목을 때문에 많이 그렇죠? 받았어요. 네. 이게 뭐냐면 2020년 미국의 골프장 그 개장률인데 3월이랑 4월에는 40%에서 50%대로 되게 낮았어요. 근데 사회적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스포츠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네. 또 이제 여기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골프는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발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확 뜁니다. 그래서 네. 5월 3일 날 79%. 그러니까 전체 미국 골프장에 16,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5월 3일 79%, 6월 7일 날 98% 정도가 문을 열면서 사실상 3개월 만에 정상화가 진행이 된 거죠. 네. 네. 단순히 골프장의 문이 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라운딩 횟수를 적어놓은 건데 분석을 해놓은 건데
3월이랑 4월에는 마이너스 성장 기록을 했지만 이게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5월이거든요. 2020년 5월을 2019년 5월과 비교하는 부분이거든요. 5월부터 쭉 성장을 하죠. 그래서 2020년 11월에는 2019년 11월 대비해서 라운딩 횟수가 거의 58% 늘었어요. 엄청난 골프 붐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렇게 핫했던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핫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4월에 미국 골프협회에서 50개 대형 골프장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가 뭐냐면 2020년 5월과 10월 이거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요거 대비해서 2021년 프리부킹이 더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걸 조사했더니 더 많다. 비중이 73%였고요. 더 적다는 7%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 대비해서 2021년 프리부킹은 어떻냐 이거 물어보니까 61%가 더 많다. 더 많은 수준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더 낮다는 또 12%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년 평균 지난 5년 평균 대비해서 1분기 1월, 2월, 3월 부킹이 어땠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더 많았다라는 비중이 56% 더 적었다라는 비중이 37%인데 그리고 37%는 조금 과장이 된 게 미국의 2월 첫째 주, 둘째 주, 그 셋째 주에 한파가 왔었잖아요. 네, 텍사스 한파. 그때 골프 못 치죠. 네네. 그것 때문에 미국의 24개 주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를 하면 이게 37%까지 나올 부분은 아니고 네, 위에 두 개의 수치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핫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 40% 2020년 300만 적어놨는데 2020년 9월 기준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의 40%만이 은퇴를 했어요.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가 미국이 7,200만 명인데 네. 그중에서 40%만 은퇴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4천만 명 이상이 더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 이 4천만 명이 순차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또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인원들 간헐적으로 골프를 쳤지만 이제 좀 열심히 골프를 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최소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골프 인구가 더 추가가 될 것이다. 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 300만은 뭐냐면 2020년에 처음으로 골프를 쳤다라고 추정되는 인구예요. 1990년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골프를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골프 시작하면 골프채 사야죠. 드라이버 네. 사야죠. 퍼터 사야죠. 아이언 사야죠. 그다음에 울 사야죠. 신발 사야죠. 공 사야죠. 가방 사야지. 여자들은 옷 사야지. 그렇죠. 어떻게 남자들도 사야 되지 않아요? 남자들은 옷 하나로 아 그래요? 사계절 치는데 여자들은 나갈 때마다 옷 사요. 아, 전 하진 않는데 많이들 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의류 매출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네. 영역에서 점유율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캘러웨이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 탑골프라는 캘러웨이가 2020년 10월에 인수한 기업에 대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냐면요. 골프존 같은 건가요? 비슷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볼링장 한마디로 같네. 말씀드리면 네. 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그 골프를 활용한 다트 게임이에요. 에잉? 여기서 치면 마우스가 어디 갔죠? 여기서 치면 제가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어프로치를 여기 딱 네, 여기 가운데 넣으면 10점 이 가운데 주변부에 들어가면 9점 주변부에 주변부에 들어가면 8점 이런 식으로 골프를 활용한 다트 게임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게임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맥주 한잔하고 뭐 칵테일 한잔하면서 또 나초 햄버거 먹는 진짜 저런 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제 마스크 벗고 저도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골프를 싫어하시는 분들, 뭐 이 게임에 좀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 뒤에 돌아가면 뭐 포켓볼 칠 수 있는 데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또 게임장도 있고 그런 시설들도 있고요. 좀 더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클럽까지 만들어놨어요. GI도 있고 뭐 그렇게 엄청난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다. 골프 게임을 가장한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소개 동영상인데 한 30초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리 나와라. 나오겠죠? 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봐요. 나중에 네. 다음에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탑골프. 네, 자, 그래서 2020년 10월에 인수한 이 탑골프가 캘러웨이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로 기대되고 있고 일단 그 전에 탑골프는 환상적인 골프 입문자 육성 창구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매장 방문자 구조를 보면 탑골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2019년에 매장 하나당 평균 방문자가 연평균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기존에 골프를 쳐왔던 분들이 20만 명이고 골프를 한 번도 치지 않았던 분들이 2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골프를 한 번도 치지 않았던 20만 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탑골프 내에서 설문조사를 돌려보니까 75%가 정식으로 뭐 필드에 나가든지 아니 연습장에서든지 골프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뜻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75%는 좀 오바예요. 너무 많고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만 골프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2만 명이 되는 거죠. 네. 2만 명. 근데 그중에서 한 50%가 캘러웨이 옷을 사면 캘러웨이 고객이
만 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50% 좀 약간 너무 많죠. 좀 많다. 아, 여기 갔다고 킬러웨일에 산다는 거 좀. 아, 왜냐면은 이 탁 지금 이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탑골프 매장의 모든 기기와 모든 의류는 다 켈러웨이로 동달아 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영상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영상에 보면 스크린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거든요. 대형 스크린부터 소형 스크린까지 가는 데마다 다 스크린이 달려있는데 그 스크린들이 보통은 뭐 풋볼이라든지 야구라든지 스포츠를 보여줘요. 근데 켈러웨이 쪽에서 이거를 우리의 광고 채널로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광고판? 광고판으로. 네. 그리고 프로모션도 사실 탑골프 3번 가면 켈러웨이 의류 90% 할인해줄게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50%가 높은 수치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만 명이 사게 되잖아요. 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이 탑골프 매장이 63개예요 그럼 단순히 곱하기만 해도 63만 명이 켈러웨이 의류를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탑골프.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방문자 구조로 분석해놓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미국의 골프 층 평균 그 연령이 54세입니다. 근데 이 웹사이트 방문자는 75% 이상이 45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그 비교적 비주류인 젊은 세대를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잡혀 있는 셈이고 성별로도 보통 일반적인 골퍼들을 분석을 해보면 77%가 남성이고요. 그렇죠. 23%가 여성입니다. 네. 근데 탑골프.com 웹사이트 방문자 구조를 분석해보니까 남녀 비율이 거의 5대5예요. 그냥 젊은 애들이 놀러 가는구나. 그렇죠. 젊은 남녀들이 저기서. 그렇죠. 뭐 그렇죠. 골프보다는 약간. 뭐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 골프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 남자 이야기로 돌아가시죠. 네네. 네.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뭐 최소 10%, 20% 정도가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또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시작하게 되면 장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비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네. 켈러웨이로 가장 자기 손에 익숙한 가장 자기 눈에 많이 띈 그런 것들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내 모든 장비 원료는 켈러웨이로 도배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퍼터를 새로 개발했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여기서 테스트하면 되잖아요. 20만 명이 한 매장당 20만 명이 골프를 이미 치고 있는 인구니까 또 프로모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나 매력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이고 네. 탑골프 자체가 2019년에 매장 58개로 한 매출이 1조 원 정도 됐거든요. 또 회사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미국에서 매장을 200개까지 늘릴 것이고 글로벌리 미국 외 지역에서 350개가 늘려서 총 550개 매장을 개선할 계획이다. 네. 이렇게 막히고 있고 그렇게 되면 최소 매장이 10조 가까이 매장이 아니라 매출이 10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씨월드 이런 미국의 뭐 동물원이라든지 뭐 놀이공원 이런 데가 뭐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탑골프 하나만 가지고도 켈러웨이를 제외하고 켈러웨이가 시총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네. 탑골프 하나만 가지고도 시총이 거의 나중되면 2030년 정도 되면 4조 네. 정도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까지 도달할 수 있는 네. 포텐셜이 있다.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약간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분석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골프 많이 치시면 아시겠지만 골프 연습장 가면은 그 트랙맨 있잖아요. 트랙맨 골프 공 탄도 분석 시스템 해주면서 프로가 저희 그 스윙 교정해 줄 때 쓰는 그 프로그램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탑골프에서 그 파생돼 나온 자회사인 탑트레이서 레인지가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한 골프 연습장 중에서 20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저는 시장 규모가 어떤지 그런 리포트 같은 걸 제대로 못 받아봐서 시장 규모가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보너스 규모를 보고 있지만 이쪽도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또 PGA에서 가장 많이 PGA 대회들 중에서 가장 많이 협찬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또 탑트레이스 레인지라고 하고 네, 이쪽에서도 포텐셜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네. 이 정도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